합병증을 걱정하셨던 발기부전 치료 사례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이번 사례는 72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텐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있었고 약물과 주사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수술치료를 고민 중인데 지병 때문에 합병증이 걱정됩니다. 저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70대 분이고요. 스텐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은 분이라서 아마 합병증을 굉장히 많이 좀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도 치료가 가능했나요? 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했었고요. 환자분은 당뇨가 이제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그럼 당뇨가 네. 오래되면은 살성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치과를 갔더니 뭐 치아 임플란트를 거절하신 거예요. 치과에서 당신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걱정이 되게 많으셨어요. 내 몸에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가? 아니면 이것도 이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또 하나 이분이 이제 고민하셨던 거는 내가 나이가 72인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으셨어요. 뭐 지병도 있고 나이도 많으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뭐 노래 가사도 있지만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그래도 나이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거에 이제 공감을 하는 바고요. 사실 팽창 임플란트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뭐 지병이 있으시든 연세가 많으시든 이제 수술이 가능했던 경우였고요. 20년 동안 거의 이제 발기부전 앓으셨으니까 크기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음경의 크기를 최대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기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고 국소 마취다 보니까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혈관계나 뇌혈관계에 부담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한번 6개월 뒤 정도 뵀을 때 뭐 본인 만족도가 높았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무관입니다. 그럼 원장님 네네. 최고령 어떤 나이 때까지 지금 치료를 해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저희 선생님이랑 이제 그 케이스 같이 볼 때 92.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3이시겠죠? 근데 예. 정말 나이는 숫자예요. 그분은 뵐 때 그 전혀 연세를 이제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한 60대 후반이신 줄 알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87 환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도 뭐 정정하세요, 정말. 정정하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되게 이제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뭐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개 고려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세요. 대체로 보면은 내가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뭐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자 이렇게 90대 분들까지도 치료가 가능했고요. 만성질환을 앓은 분들도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로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